오늘 전체적으로 제목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주말 라이브가 있고요. 바로 주말 라이브가 한 3, 40분 정도 진행돼서 시작하고요. 끝나고 그다음에 바로 저희가 월간 미주미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말 라이브는요. 엔비디아 테슬라 앞세우고 나스닥 장중 사채가 터치했다는 제목, 그리고 부사장님 최근에 아주 많이 강조해 주셨잖아요. 매그니피션트 세븐시대가 다시 열린다고 계속 아, 몇번 얘기했죠? 예. 주말에도 말씀하셨지만 미장원에서 매번 말씀하시고 그걸 또 클립으로 따서 갖고 영상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또 그런 얘기 또 부사장님과 얘기 자세한 얘기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얘기 소리 다 들리는 거 확인하셨어요, 부사장님? 예, 잘 들립니다. 잘 들립니다. 그래서 바로 진행을 하겠고, 오늘 순서는 말씀드렸다 주말 라이브가 먼저 있고 한 3, 40분 정도 걸릴 것 같고요. 바로 이거죠? 네. 저기 네, 뭐래? 2025 연말 쇼핑 시 전망. 아, 근데 전망이, 그 위원님 제가 엊그저께인가? 저희 정기세미나 때 얘기했지만, 연말 쇼핑 시즌을 앞두고, 사실 관련 ETF 종목은 재미가 별로 없더라고요. 한두 개 있죠, 한두 개, 한두 개. 한두 개 좋은 거. 한두 개가 아마, 온라인? ONLN? 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가 RTH 정도? RTH, ETF, 예. 오늘은 그래서 RTH랑 뭐 MILN, 밀레니얼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예. 오늘 말씀드리겠고요. 관련해서 투자 유망 주식 위주로 말씀드리겠고요. 뭐 약간 제가 억지로 시킨 것도 있습니다. 이게 딱 온라인 쇼핑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할 만한 거. 그래서 네. 15개 갖고, 너무나 뻔한 거는 좀 지우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할 만한 것들을 위주로 오늘 좀 신선한 종목으로, 이게 뭐 내년도 연간 투자 욕망주가 아니라 이런 쇼핑과 관련된 거로 좀 저희가 좀 집중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요 잠깐 후원사 얘기 좀 해주시죠. 예, 33달러 받고 투자하는 이벤트가 여전히 이어집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몇번 얘기했듯이 그 지인분 대답하면 돈이 바로 입금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33달러 할수 있는 주식이 많으니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동 3사 이벤트도 이어집니다. 첫 번째 가입자 한 달만 유지하면 커피 쿠폰 주어지고 있는데, 요걸 조금 더한두달 정도 선물 주는 걸 제가 한번 제안해 볼 거니까 조금만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상세 보기에 위아래 있습니다. 자, 바로 가죠. 오늘 그리고 예, 바쁩니다. 바로 예, 주간 흐름을 같이 보겠습니다. 다우가요, 마이너스 2.7%, S&P 500 마이너스 1.0%, 나스닥만 플러스 0.2%로 엇갈린 모습이 나와주는데, 다우가 위원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다우가 올해 들어서 예. 아마 최장기간일걸요? 아, 5일 연속입니까? 5일, 6일인가, 계속 그런 날이죠. 이번 다 빠진 건데, 다우의 종목들 시장이 별로 안 좋아서 빠진 걸로 보이고 있고, 아, 그나마 천만다행. 나스닥에 올라온 거 일조한 거는 뭐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테슬라도 그렇고 네. 엔비디아 그렇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갖고는 네. 그 말씀드렸다시피 장중에 장중 네. 장중에 7월 10일 기어 뚫고 올라갔고, 장중에 사상 최고가 터치하고 왔었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엔비디아? 엔비디아 엔비디아. 오늘 장중에 또 시가총액 1위 탈환했었고요. 장중에 그렇습니다. 다시 결국 2점 밀렸지만 또 그런 정도가 있었고요. 네. 10년 금리 올라간 거 보여드리면서 맵을 보면, 맵 보시면 일주일간의 모습인데요. 딱 뭐가 올라가는지 보일 걸로 보입니다. 와, 테슬라가 말입니다. 22% 올라갔어요, 주간에. 와, 이건 뭐, 불법 수준이 아닌가, 이거? 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90%가 붉은색인데, 나홀로 짙은 녹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밖에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테슬라, 그 다음에 마소, 알파벳, 엔비디아 올라간 게 다인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업종도 보면, 이미 소비자가 0.7% 플러스만 있습니다. 다 빠졌고요. 이것도 테슬라 때문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와, 테슬라도 있었고, 진짜. 사실 테슬라 전에는, 전날은 예. GM 있죠, GM. 아, GM. GM도 무시하지 마세요, 너무. GM도 무시할 수 없죠. 지금 기여해 주세요, GM도. 같은 또 친구들이잖아요. GM과 테슬라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올라갔다는 거 설명드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이 이미 소비재, 2등이 테크 업종이고, 3등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이 올라오면서 역시 레그세븐에 일조한 것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요, 잠깐. 네, 여기서 잠깐. 테크가, 물론 엔비디아 많이 올랐지만, 테크는 20%밖에 안 올라갔고요. 여기 보시다시피요. S&P 500이 22 나오잖아요. 이 YT 비중. 유틸리티 예. 얘네들한테 졌어. 아, 테크가. 좋네요. 유틸리티가 27%니까 좋네요. 참. 야, 금융도 졌습니다. 금융한테도. 아, 그러니까요. 금융 웬만하면 안 지는데.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올해는 적어도 우리가 간과했던 업종이 올라온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분산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그러면 다시 얘기하지만, XLU, XLF는 지금 사도 나쁘지 않죠, 위원님? 뭐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네, 대표 ETF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나왔던 장이 안 좋았던 이유를 같이 보시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실적이 부진한 걸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 미리 드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이 있는데, 테슬라, 티모바일, 필립모리스, 서비스나우, 텍사 인스트루먼, 요것만 올라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실적 때. 근데 사실은 개수가 다섯 개인데, 티모바일이 올라가고, 근데 필립모리스가, 어제 얘기했습니다만, 필립모리스가 그 담배 이름이 그 진인가? 그러니까요. 잇몸에 끼는 담배 있지 않습니까? 올라간 거기 때문에 뭔가 담배도 바뀌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담배 냄새 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끼면 오히려 입에서 좋은 냄새 난대요. 네, 그런 담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거 다섯 개고, 와, 이 종목이 다 하락했는데, 이번 주에만, 지난주에만, 위원님, 너무 많이 빠진 거 아닙니까? 혹시 실적이 좀 문제가 있나요? 지금 실적 전선에? 그런 거 자꾸 저한테 물어. 전잘 네, 몰라요. 그래서 첫 번째 코카콜라도 쭉 빠졌고, 서머피스 사이언티픽 쭉 빠지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가장 많이 빠진 게 다나오로 무려 10%가 빠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있지만 다우가 빠진 거는 여기 속한 종목이 많다 보니까 빠진 건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가장 중요한 실적은 다음 주 아닙니까? 다음 주? 다음 주인데 매그세븐 실적이 나오는데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안 나오기를 한번 기원해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제 실적은 벌써 얼마 전부터 얘기했죠. 매그세븐이 좋다는 거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틀림없이 부사장님 좋고요. 말치 최고죠, 뭐. 아니, 제가 몇번 얘기하면 한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달 됐어요. 제가 매그세븐 얘기한 지가. 어쩔 수 없이 맞겠죠. 라고 보고.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실적이 약간 부진했고, 두 번째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년물이 4.1%, 2년물이, 아, 10년물이 4.242%로 금리가 올라오면 장이 빠지면 당연한 건데, 이거 금리가 올라온 이유가 혹시 아시겠습니까, 위원님? 왜 올라왔을까요, 금리가? 경기가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사실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건 되게 싫은데, 경기가 좋아지는 그 다음 그림인데요. 이코노믹 서플라이 인덱스가 올라가고, 지금은 경기 좋으니까 올라와서 딱히 뭐라 못합니다, 지금. 그럼 경기 나빠지면서 금리가 내려가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리는 올라오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뭐 금리 인하를 멈추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봐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보시면 될것 같고, 어제 그저께 얘기했듯이 일단은 분석가분들이 한 얘기가 10년물은 4.5까지 간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러분들 하시지 말 것만 기억하시면 좋은데, 이 금리가 쓸 때는 뭐를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시겠지만 그 다음 페이지를 봅니다. TMF. 네. 올라올 때는요, 3개월 동안 꾸역꾸역 올라왔는데, 빠진 하루, 한달 만에 빠졌기 때문에,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혹시 채권에 관심 있으시면, AGG인가요? AGG? AGG. 종합형 ETF, 채권 종합형 ETF, AGG가 있고, BND가 있는데, 그 정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 국채 3배짜리는 별로 필요 없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1도 반응이 안 돼갖고, 조금 전 욕만 먹지 봤더니 뭐, 또 욕만 여전히, 먹어. 요즘에도 계속 매입하더라고요, 이 종목을. 근데, 종목이 많은데 하필이면 왜 채권이 이렇게 투자의 대상이 있는지가 이해가 안 되지만, 많이 빠져서 산다 그러면, 많이 빠지면 되게 종목 되게 많거든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예. 뭐그 세상의 모든 뭐 ETF건 모든 재테크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다 이유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뭐 존재 이유가 있잖아요. 선택이야 다 자유고 선악이 없는데 저는 그 이런 3배짜리를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이 소개해주고 이런 사람들은 약간 좀 반성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솔직히 뭐라도. 근데 정말 그 그렇죠. 제가 가치 중립적으로 말씀드리면 채권 T 이 3배짜리 하시려면 그냥 나스닥 3배짜리가 나아요. 제가 보기엔 그게 낫죠. 그게 낫죠. 그래서 지난번 미장원 때 나온 질문이 왜 서학개미 분들은 엔비디아 테슬라 많이 파냐? 테슬라가 좀 많이 팔았거든요, 최근에. 답을 못 드렸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거 팔고 뭐 이런 거 사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많이 올라가서 판게 아닌가. 테슬라가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니고, 테슬라가 계속 보합이다가 어제 오늘 올라간 게 올해 상승폭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닌데, 좀 이해가 안 가지만 그런 거 말씀도 드리고, 이번 주에 일정을
같이 볼 건데요. 위원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번 주 일정이 또 이어집니다. 네. 민간 공익지표 졸트 쭉 이어지고 PC까지 이어지고 나서 금요일 날 공익지표가 나오는데 또 바쁘지 않겠습니까? 바쁠 걸로 좀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바쁘죠. 여러분들 가만히 계시면 될것 같고 저희가 결과를 말씀드릴 아니, 근데 거니까. 그건 그렇고. 예. 아니, 무슨 11월 1일에 첫날부터 고용보고서를 발표해요? 첫 번째 금요일이니까요. 아, 첫 근데 주. 이거 하루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그럼 이제 또 부사장님 질문 있어요. 예. CPI 또 발표 있지 않아요? 또 언제 11월? 그 다음 주 하겠죠, 또. 그 다음 주에? 예, 계속 연결됩니다. FOMC도 또 11월 한번더 있잖아요. 11월 그건, 아, 초나 그건. 중순에 할 텐데. 그, 왜냐면 일단은, 12월 달이 예. 15일인가 할 거거든요. 그렇게 네. 11월도 중순 아니면 초순에 할 텐데. 그건 제가 빨리 봐드리면, 네. 지금 말씀하신 네. 일정상 11월 1일이 고용지표고요. 그 다음에 11월 5일이 ISM, PMI가 나오고, 말씀하신 것은, 잠깐만요. 이게 안 나오는데? 아, 나오네. 11월 7일입니다. 그러니까 11월 앞쪽에 할 맞아요, 거니까 맞아요. 그 다음 주에 바로 하잖아 또. 맞아요. 바로, 그죠. 그 이어지죠. 네. 또 CPI는 그 다음 주. 아 이것들이 왜 예, 그래? 그러니까, 아 그 맞다. 다음 주는 PC 고용지표, 그 다음 주는 금리 결정, 그 다음 주는 CPI로 이어지면서, 이거 좀 정신이 없을 것 같은 그럼 느낌이 주식은 또 언제 듭니다. 사요, 부사장님? 주식은요, 다 보고 사야 된다며 또. 그렇죠. 주식은 그 마음 먹으면 자동적으로 매입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또 관망하잖아, 관망. 저 보았다, 아이고, 조금 있다 사고. 그럼 일정은. 훌쩍 그 다음에 되겠네? 예, 그 다음에.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 적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또 이벤트가 있죠. 이벤트가 뭐겠습니까? 썸머타임 끝나는 마지막 주다. 그래서 아마 맞아요. 11월 3일인가? 언제부터, 예, 3일. 월요일부터는, 예, 언제죠? 날짜가? 11월 4일부터는 이제 시간이 3일이, 바뀝니다. 그렇죠. 3일이 일요일 날이 바뀌니까, 우리 그렇죠. 부사장님. 11시 반에 시작합니다. 밤 11시 반이니까. 그 시간을 저희가 내일 모레 회의 때 정해서 같이 공지하도록 근데 사실은 이제 시간을 한참 못 늦추고요. 조금 늦추는 걸 합의를 해볼 테니까 결정되면 공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일정은요. 실적인데, 화요일 날 알파벳, 수요일 날 마소 메타,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아마존 애플이 이어지니까 또 정신없는 한 주가 될것 같아서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지금 보기에는 매그5인데 딱히 나빠 보이는 종목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미리 팔지 마시고, 결과를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또 드리니까 기억하시고요. 위원님이 좋아하는 종목도 화요일 날인데 AMD도 화요일 날 잠깐 나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 날. 되죠? 요즘 이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는 제가 보기엔 소파이가 잘 나갈 것 아, 같은데? 소파이가, 최근 주가 좋습니다, 소파이. 아,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인텔이 있네요. 여기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 그래서, 예. 대한민국인의 사랑이죠. 그렇죠. 대한민국 투자자의 사랑. 지금도 많이 삽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하락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실적을 보시고,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은 매우 빠진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하루 변동성인데, 애플이 플러스 마이너스 3.9%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보시는 것처럼, 뭐, 대부분 다 적으면 3%대, 크면 8%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 움직임이 있는 거니까 당일 매 거래한다기보다는 뒤에 매입하거나 매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당일에는 결과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메타, 112, 비자, 엑슨모빌, 마스터카드, 에브리까지 같이 보면 될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님. 저는 끝냅니다. 아, 요거 잠깐 얘기해 주시면 예. 예, 말씀 좀해 주세요. 뉴욕시대 미치다 유튜브 같이 보시면 좋은데요.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까지는 선물,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제 비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유까지는 얼마나 좋을까라고 또 조언 드리고요. 멤버십 가입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 멤버십 가입하면요, 그 수많은 영상이 볼 수가 있는데, 한 몇백 개 되지 않습니까? 영상이? 그렇죠. 많죠? 개수는 뭐 동영상? 예. 검증하죠. 보시고, 더불어서 그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 있는 자료까지 올라오는 거니까,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에는, 글쎄요, 자료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기부하는 마음이 있으면, 더욱더 좋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후원이죠, 후원. 후원입니다, 후원. 유튜브 구독자, 이거 제가 좀 뭐한데? 한 3천만, 아니, 몇 명, 400만 늘었나? 400 늘었는데 주간에? 이게 전부 예. 다 네. 엔비디아랑 테슬라 덕분이죠, 뭐. 그런 겁니까? 근데 엔비디아가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시가총액이 1위로 계속 가면은요, 이거 예. 이번 한 주에 또한또 500명, 1000명 늘어날 수 있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예, 그렇습니다. 17만 3천 명인데, 예, 좀는 건데요. 18만이 되도록 열심히 빨리 해야겠죠. 18만 원 되면, 18만 되면 행사 있어요, 행사? 행사가 잡아야죠. 18만 기념. 대대적으로 아마 뭐 어디 빌릴까요? 뭐 11월에 운동장 뭐큰 거? 추진하는 거 있다면서요? 예, 진짜 11월은 네. 11월 말일 날, 올해 마지막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말일 준비해서. 날이요? 10월 30. 아, 30일 날. 예, 30일이 마지막이니까, 어, 제가 그때 출장 한번, 예정하려고 그랬는데. 하여간, 결정 한번 네. 말씀, 공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카페도 지금 좀 뭐, 아직까지 열매 일단인데, 조금 더, 들어오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 목표하고 3만 명도 얼마 안 남았다는 거. 3만 명이 예. 올해 안에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죠? 1000명 남았어요, 1000명. 1000명. 1000명인데, 네. 1000명은 안 되겠죠, 올해 안에? 그죠, 쉽진 형님? 않죠. 네, 할수 없습니다. 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카페는 소통하는 공간이니까 그렇죠. 그냥 자유롭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예, 네, 지금 지수, 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하루만 보면 오늘 다 괜찮았다고 약간 흘러내렸는데요. 오늘 보면 말씀드렸다시피 나스닥이 장중에 사상 최고가 갔다 왔다는 거 찍고만 왔어요. 아, 장중에. 갔다 네, 왔습니까? 지금 우리는 중요한 거는 공식을 하려면 종가를 따지잖아요. 종가죠, 이게 예. 우리나라는 항상 장중 사상 최고가를 따지는데 그렇게 미국은 별로 안 따집니다. 그래서 굳이 하려면 인트라데이란 말을 쓰는데 인트라데이 오늘 사상 최고가 갔던 것만 맞지만 기록으로는 안 났습니다. 기록으로는 사상 최고가는 아직 약간 모자라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보시면 10년물도 약간 다시 좀 조금 올라가는 모습, 금도 오늘 조금 올라가는 모습. 그렇지만 금도 화요일 날 이후에는 지금 약간 좀 소강 상태입니다. 엄청 비싸지만 그렇지만 한국 돈으로는 아마 사상 최고 기록을 요즘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하셨지만 다우랑 S&P는 7주 만에 하락. 그렇지만 나스닥은 꾸겨꾸겨 7주 연속 상승. 그래서 지금 나스닥은 오늘 0.69%가 모자란 채 마감됐고요. 나스닥 100은 1.56%가 모자란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거죠. 장중의 기준으로 보면 올타임 하이 갔었습니다. 오늘요. 그렇지만 약간 다시 밀렸고요. 나스닥 100은 QQQ 여러분들 TQQQ의 기본에 대한 거. 1등부터 100등이요. 1.56%가 모자랍니다.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여하튼 이번 한 주는 테슬라, 초반에는 엔비디아, 중반 이후에는 테슬라가 끌고 가면서 지금 시장을 맥세븐을 완전 끌고 가는, 그러니까 맥세븐을 다 끌고 가는 것이 오늘까지도 막 이어졌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올라가는 오늘도 테슬라가 그래서 올라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부사님도 여러 번 말씀하셨고 저희도 꾸준히 새벽 방송, 밤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테슬라는 그 이번에 실적 전과 후가 좀 바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혀. 네, 그래서 좀 조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회사의 내용이. 내용이 네, 그래서 물론 오늘 최근에 사시는 분 중에서는 트럼프 때문에 사시는 분 분명히 있어요. 아, 트럼프요? 네. 그렇죠. 다만 그런 거는 정치적 이슈는 주시장에서 이렇게 생명력이 짧았다는 것만 좀 말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히려 그 트럼프가 되면 그 차이를 이용해서 파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그런 그렇겠네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건 상관없이 테슬라는 이번에 실적의 발표 위에 많은 것이 바뀌었다는 건 아실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그 최근 이거는 같은 흐름인데 여튼 사람들이 투자자들이 빅테크의 지금 어닝 시즌 다음 주부터 시작되고 이번 주에 첫 번째 테슬라 보여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빅테크 어닝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요. 그래서 네. 그런 분위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오늘 엔비디아가 장중에 또 넘어섰었거든요. 애플이요? 아, 이겼네요. 근데 애플이 또 조금 더 올라가고 엔비디아도 좀 올라가고 뭐 올랐다는 내림이 그러면서 500억 달러로 붙었고요. 500달러 붙었고요. 붙었네요. 테슬라가 12, 13위까지 떨어졌다가요. 테슬라가 야. 두 단계가 오늘 올라가면서 테슬라가 지금 8,640억 달러로요. 지금 8위에 올라섰습니다. 시가총액이요. 8,640억. 그래서 이게 8,640억이면 별거 아닌 것 같고 3조 5천이면 그게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잖아요. 저는 말씀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지금 스타벅스 있잖아요. 스타벅스, 예. 스타벅스가 1,000억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그 언저리 거는. 아, 스타벅스가 1,000억 달러 언저리니까 그냥 딱 비교하시면 돼요. 그럼 스타벅스도 미국 기준으로 보면 그래도 뭐 100위 안에 들것 같은데요? 그렇죠. 1,000억이란 게 100위는 안 작은 되지만, 맞죠? 그 예, 언저리 것 맞아요, 같아요.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 큰 규모다라고 엄청 큰 규모네요, 보셔야 되겠고요. 맥스는 이제 맥세븐으로 구성된 ETF인데요. 이거로 딱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ETF는 이거거든요. 지금 보면 그렇죠. 누가 얘가 쉬더라도 올라가고 제게 쉬더라도 올라다가 지금은 하여튼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끌고 가는데 요번에 끌고 가는 건 테슬라가
끌고 간 힘이죠. 그래서 이게 엊그저께 3%가 올라갔어요. 어저께 새벽에. 그래서 오, 그게 이게 그렇죠. 테슬라의 힘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7개. 그리고 이거 50개입니다. 50개. 1등부터 아, 50등.50개 S&P 종목. 탑 50로 가는 거. 엑셀 지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사상 최고가에 붙어 있고요, 지금이요. QQQ는 100개. 100개. 그렇죠. 예. MGK는 메가캡의 그로스. 그렇죠. 예. SCHG는 VUG 이런 것들인데요. 그냥 라지캡의 그로스. 그 성장주 뭐 가장 저렴하게 살수 있는 것들은 막 요쪽이 또 26조 5달러니까 슈왑에서 하는 거. 시합, 네, 예. 그건 그냥 S&P 500 그로스라고 보시면 돼요. SPY G랑 비슷할 겁니다. 제가 자세히 따져보진 않았는데. 예. 주간 특징주 바로 가겠습니다. 주간 특징주요. 뭐 테슬라 빼놓을 수 없죠. 이틀 봉의 크기는 똑같습니다. 이틀 동안이요. 야, 네, 갭상승률 갖고 예, 갭상승률. 여기서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게, 원래 급등한 다음날 보통 또못 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람들이. 아, 또 갑니다, 또 가. 어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끝난 건데, 그만큼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에 대한 상승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요렇게 할 때, 여러분도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미국은 올라오는지. 정말 좋은 사례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하여튼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월가의 투자 의견이 9명이 바뀌었고, 어저께 한 2명 올라가 또 2명이 올려놨는데요. 목표치가 올려놨는데, 목표주가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냥. 그 이전과 이후는 많이 바뀔 거예요. 예, 그 여러 번 그거 자세한 설명 드려놨으니까요. 네. 테슬라 그 영상 보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딱 많은 분들이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번에 순년 걸음이 한이 두 분이 줄다가 이번에 확 늘어났잖아요. 와, 예, 엄청 그러니까 늘었어요. 캐시플로우의 흐름인데요. 그래서 요즘은 별로 저희 방송 보시면 안 하지만 테슬라면 제2의 테슬라를 찾는 그런 분위기가 있잖아요, 지금요. 어느 나라 건 있었죠. 간에 이게 지금 이거 제외하고는요, 테슬라 제외하고는 순현 걸음이 회복되는 곳이 없습니다, 지금요. 이거 딱한 아이고. 장 귀중한 그림이니까 이거 참고해서 캡처 떠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약간 어이없는 얘기 하나 말씀드리면은요, 어이없는 거면 테슬라가 올라가니까 국내에 무슨 2차 전지 관련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국내에 뭐 야, 정태세 있겠죠, 관련된 거 있겠죠. 있을 거 아니에요. 있겠죠. 근데 보시면요, 그 2차 전지 가격 있죠, 전지 가격. 그러니까 주가가 예. 아니라 전지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요. 떨어지고 또 있습니다. 예. 하나가 부사님 설명했죠. 이번에 테슬라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진율이잖아요. 마진율이죠, 마진율. 마진율이 20, 11 구가 나왔잖아요. 제가 그것까지 외울 정도잖아요, 지금요. 그로스 마진 20, 그리고 프라핏 마진 11, 그리고 넷 프라핏 마진이 9가 나왔잖아요. 9%까지. 어떻게 다 외우지, 그걸? 지난 20%. 분기에는 18 66이 났죠. 18 66. 근데 그렇게 가정된 건 FSD가 하나 있겠고요. 그리고 사이버트럭 있고 기억하시겠지만 다른 객단가는 떨어졌어요. 자동차 판이 떨어졌는데 부자님 말씀 보여주셨잖아요. 어저께 저희 리저브 어쩔 때 코스트 오브 굿스 솔 생산 단가 있죠. 쫙 빠졌죠, 생산 지금. 단가 쭉 빠졌단 말이죠. 쭉 빠졌죠, 생산 맞습니다. 쭉 빠졌거든요. 생산 단가 쭉 빠졌다는 건 뭐겠어요? 부품업체 가격 그걸 올려주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그렇죠. 네, 부품업체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모르지만 그게 부품주 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음주. 네, 테슬라가 잘해서 올라간 거예요, 마진율. 그걸 그렇죠. 이해하셔야 돼요.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예, 좀 그래서 이건 테슬라가 아니면 안 되는 거는 지금요. 이 그렇죠. 전기차에서는 지금요. 그렇죠. 그게 보여주는 게딱이 그림 한 장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알파벳 있죠, 알파벳. 알파벳. 아니 저는 이거 왜 그러냐면 알파벳이 웨이모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웨이모 사업. 우버랑 같이. 근데 이게 보시면 저게 오늘 뭐그 웨이모 사업을 여기서 확대한다는데 지금 구체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좀 하고 있잖아요. 로스앤젤레스, 피닉스 까지 이제 내년에 내려가는 거고 내년 또 텍사스에 간다는 거고요. 어트랜타도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테슬라 입장에서 보더라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파벳도 열심히 하시면서 각쪽 지형을 늘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SD, 로보텍스 이런 하는 쪽 사업이 조금씩 계속 확대된 건 분명히 맞아요. 물론 우리나라에 언제 올지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흐름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테슬라를 싫어하시고 테슬라를 뭐 말도 안 된다 하신 분들은 볼 필요도 없고 이렇게 테슬라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그렇죠. 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런 걸왜 보여드리냐면 조금 올라갔다고 팔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최소한 관망을 하셔야 된다니요. 최소한 관망. 예. 무슨 그 얘기인지 제가 어젯밤에 얘기했는데요, 위원님. 아시죠? 네네. 테슬라를 워낙 좋아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종목만 좋아할 게 아니고 테슬라의 움직임을 보시면 좋은데 테슬라가 급등할 때가 흑자 전환했을 때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12배. 그렇죠. 12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시면 적어도 미국 주식에서 뭐가 된다더라 하는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투자하지 않으실 것 같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듯이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올라가는 모습 보시면 좋은데 어제 오늘 계속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실적이 그렇죠. 좋아지는 기업은 아, 심하다 싶을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아마 그런 현상은 글쎄 국장에 별로 없는 거기 때문에 이두 가지는 정말 좋은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었나. 그거 꼭 기억하시면 웬만하면 잃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정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두 가지.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제가 어저께 재미 예. 삼아서 저 예. 그 카페도 그렇고 저 라이브 할 때도 그렇고 어저께 커뮤니티에서도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 설문조사까지? 예, 오. 1800명이 저 우리 미주미 유튜브에서 해봤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시면 그 22%가 급등한 시점에 1800분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추가 매수가 23분, 신규 매수하겠다는 5%니까 보신 분의 28분 정도는 더살 마음이 있으신 거나 신규 매수를 할 분이 있는데 매도가 14%, 관망은 58%잖아요. 전 잘하고 그러네요. 계신다고 보고 있어요. 잘하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우리 그러면 같이 많이 보셨으니까. 예. 저는 주가가 오늘대로 월요일부터 뭐 닷새 연속 떨어질 수 있죠. 그렇지만 장기적인 흐름을 보면 좀 테슬라는 그 이전과 이유가 바뀌었다. 근데 다만 저는 그 트럼프랑 자꾸 엮어서 생각하실 그건 뉴스들이 다루는 거고 뉴스에서 저희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좀 보고 있어요. 그 자체에 좀 집중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구글 같은 경우는 알파벳도 좀 쉬고 있는데 이것도 좀 돌아가면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요. 그리고 알파벳은 모든 기준을 보더라도 역사적으로 쌉니다, 지금. 싸죠. 예, 그 싸입니다. PR과 에비타 기준한 거라고 붙이는 그리고 과거랑 보는 거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데커스요. 데커스 아웃도어. 데커스는 뭐그뭐뭐 여러 번 말씀드릴게 넘어가겠고 하여튼 한마디로 깜짝 실적이 나왔다는 거죠. 28.2%. 뭐 엄청난 걸 보여줬고요. 이거는 어찌 됐건 그 뭐라고 할까요? 전체적인 그 매출의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예, 이게 뭐 이게 아니라 매출이요, 매출이요, 레비뉴입니다, 레비뉴. 매출입니다, 매출.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데커스 아웃도어가 많이 치고 올라오네요, 지금. 예, 그 증가율로 보면 온러닝이 더좀 좋았고요. 에에에. 호카. 그래서 하나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것이 제가 이것도 뭐 여러분 예측했던 건데 호카 매출이 억을 이길 겁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호카 매출이 억 억을. 오늘,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부자님 말씀하신 거 제가 재미삼아서 넣어봤어요. 아 진이야? 필모리스 진? 진진 GYN인데 그뭐 하여간 없대요. 막 너무 많이 사가는 바람에 품절이라 그러니까 하여간 뭐 잇몸 담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회원님들은 거의 담배를 많이 끊으셨으니까 뭐 간단히만 얘기하고 위원님이 한때 아마 알티랑과 필립모리스 그 배당 때문에 사버릴 것 같다가 관심을 부사장님한테 혼자 한 소리 듣고 예, 그래서 꽁꽁 제가 냐고 하기로 앉았잖아. 했지만, 예, 그 때문에 하는 건데, 만약 배당 때문에 한다고 그러면 못 말리겠지만, 근데 글쎄, 부사장님 찾아봤어요. 내가 어저께 전 요즘 안 봤는데 이게 제가 살려고 했을 때 10%였거든요. 그랬어요? 배당 오. 수익률이 지금은 4%입니다. 그럼 그때 샀으면 진짜 이게 확 돈도 올라가갖고 벌고, 지금 4% 배당 벌고, 되니까 이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이건 제가 노 코멘트입니다. 노 코멘트. 노코멘트, 저는 아예 관심도 없고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배당주 10% 때는 아니야 이제. 이제 오늘 아니죠. 찾아보니까 4%고요. 다음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흑백 요리사만 생각하시면 되지 뭐. 아제지 번호반은 제가 놓친 게 진짜 천추한이 되죠. 아전 이걸 잘 몰랐던 거고. 이거는 뭐 텐뷰 2023년 해갖고. 그 이거 이번 주에 갖고 이것도 화상 체육관 막 52주 체육관 가는 건데 이거는 타이레놀 네, 맞아. 타이레놀. 밴드에이드. 밴드에이드 그런 거. 아비노 리스테린. 리스테는 마시는 건 아니고 가글만 하셔야 됩니다. 마시는 건데요. 삼키지 않는 거, 정확히. 그죠 삼키면 안 돼요. 예, 삼키지 않으면 됩니다. 뱉어야 됩니다. 이라니님이 위원님 컨디션 많이 좋아하셨네요 다임날 했더니 아 이제 거의 막바지인 것 같은데 아 이상하게 제가 의사 선생님이 아니라서 뭐라고 말, 제가 혼자 기분인데,
어저께 점심 때까지 약 먹더라도 졸립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어저께 저녁부터는 약 먹으면 쓰러지는데 지금 좀 전에 약 먹었고 쓰러질 것 같아요, 지금 솔직히. 근데 지금은 저희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키움에서 쉽게 얘기해서 후원해 주는 거라서 쓰러지면 큰일 나잖아요, 지금이야. 네, 그렇죠.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 계속 해야 됩니다. 쓰러져도 해야 됩니다. 서비스 네. 나오면. 이거 진짜 멀쩡한 회사고요. 마지막으로 그 네. 깜짝 퀴즈 하나 드릴까요? 네, 퀴즈 좋죠. 깜짝 퀴즈인데, 깜짝 퀴즈는 부사장님이 꿈과 희망을 주세요. 맞추신 분. 예, 꿈과 희망 주는 걸로, 예. 이게 뭘까요? 아, 지난번에, 뭐 이게 그 가격이 보인다고 부사장님이 해서 홍군형 나갔고, 아, 이거 지금 잘 가격까지 잘 맞추셨는데? 지웠습니다. 아, 이게 보니까 지난 여름에 한번 확 빠져갖고, 다시 올라온 그런 그림인데, 아, 이게,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못 맞추시겠어요? 예, 뭡니까? 아. 검은 아, 돌을 아시죠? 검은 돌을. 이제 좀, 예, 하여간, 그럴만 하네요. 깜짝 퀴즈일 만 하네, 이 종목이. 아니, 깜짝 퀴즈. 돈은 진짜 약간 서운합니다, 지금요. 아, 아직 없습니까? 이거. 안희재님이 안 계시나? 월마트, 안희재님이 계시면 금방 맞출 것 같은데. 웨어타워, 이게 왜냐면 그래프가 월마트가, 월마트 네. 같아요. 그래요? 월마트 딱 이런 오, 그림이에요. 올라가다 쭉쭉 올라가는 건데. 그렇군요. 검은돌은 이거는 데일리기 때문에 검은돌은 최근에 3, 4일 동안 빠졌거든요. 자꾸 위원님 웰타가 많이 얘기해갖고 웰타가 또 많이 올라옵니다, 이거 웰타가. 진짜 약간 실망인데? 아, 저는 이거 이거는, 워낙 해갖고, 그리고 여기 보신 분들 중에, 이거 제가 볼때 90%는 관심 있어요, 90%. 그렇죠. 예. 메타? 메타는 제가 문제 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메타. 메타는 별로. 힌트 드려요? 힌트 주세요, 힌트. 꿈과 희망 주실 거죠? 이거죠. 가격이 나왔습니다, 가격. 끝났습니다, 끝났어. 답이 나왔습니다, 일단. 지금. 네버쇼님. 예, 네버슈님이 아, 힌트가 이건 팔랑티어 40달러 맞춰요. 수준. 오늘 사채가 같습니다. 아채가, 와, 오늘 사상 사실 최고 같고요. 좋죠, 좋은데 팔랑티어는 참 이렇게 이견이 많은 종목이잖아요, 이견님 이거. 아, 이견이 많은 거 아는데, 아는데, 제가 오늘 이걸 하나 더 드린 이유가, 아, 이거 잘 모르, 잘, 왜, 사람들 분이, 제가 왜 오늘 팔란트를 했냐면, 이것도 마찬가지. 나스닥 있잖아, 나스닥. 네. 나스닥이 오늘 장중에 저걸 찍었다 그랬잖아요. 찍었죠, 고점. 예, 최고가. 잘 보세요. 예. 뭐라고 써있습니까, 여기가? 마켓캡, 1000억이죠. 아, 1,004억이네. 근데 이게 그 공식으로 보면 우리가 야올 거를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약간 모자란데, 오늘 1000억을 간 거라고 보셔야 돼요. 아주 공식 가격은 아직 안간것 같은데, 공식 가격은 이제 마켓워치는 저희는 마켓워치나 저희는 야올 거를 따지거든요. 거기는 980억 정도 나오는데, 오늘, 그래서 아마 뉴스는 다안 나올 텐데, 저는 이거 좀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00억 달러 언저리에 뭐가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오늘요. 스타벅스가 언저리에 있습니다, 지금 1000억 달러. 1,000억 돌파했네요. 대박이죠, 대박. 대박입니다. 이참 기업이 참. 아, 근데 저희 단점은 저하고 특히 위원님이 이 기업을 설명을 못해요. 저는 설명해봤자, 제가 왜냐면 할수 대충 하는데, 제가 설명하면 댓글에 달아요. 너이 양념이 하나 더 보면 떠든다고. 그런 거는 우리 안동우 천재한테. 가서 보시면 좀 예전에 한번 팰런티어 그한 시간 몰아보기도 있더만요, 영상이. 그거 해놨죠.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죠. 예, 보시면 끝날 걸로 보입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동이사 거 많이 있으니까. 안동이사가 전부 다한 거죠. 안동이사. 그렇죠. 뭐 하는 그렇죠, 겁니까? 그렇죠. 안동 예, 전자 거. 그렇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사장님, 오늘 주말 라이브 여기서 끝내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끝내고, 예, 끝내고, 끝내고, 부사님 좀, 끝내고, 바로 월간 비주얼 갈 텐데,